오늘은 불고기를 한건 재가지고 배즙도 넣고 양파즙도 넣고 해서 불고기 2인분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남편이랑 갈라 먹을 겁니다. 한두 주먹 먹습니다. 불고기는 좀 국물이 자작자작해야 맛있어요. 느타리버섯도 한통 넣었어요. 쪽파 200g, 양파 200g. 배 150g 갈고, 양파도 조금 갈았어요. 그리고 마늘도 한 30g, 건한 통, 마늘도 갈고, 후추도 넣고, 매실도 3숟가락, 간장은 소주잔으로 한잔 넣습니다. 보통 소고기 한건 양념하면,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간장은 뭐 간안 봐도 소주잔에 한잔 하면 딱 알맞아요. 닭도 한 마리 양념하면 소주잔 한잔 간장 알맞아요. 보통 고기 100g에 간장이 밥 숟가락 하나지만은 야채가 들어가니까 가감합니다. 동영상을 찍을 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옆으로 눕혀서 찍어야지 옆에 빈 공간이 안 나오는 동영상이 됩니다. 이 바로 우리가 똑바로 들고 찍으면 그게 바로가 아니고 눕혀서 가로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. 참기름은 3숟가락 넣었어요. 레시피는 밑에 적어두겠습니다. 이렇게 볶으면 국물이 자작자작 나고 육수가 있으면 육수를 넣으면 되는데 소고기 한 건에 육수 한 컵을 넣었습니다. 육수 없으면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생수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도 두개 송송 썰어 넣었어요. 이거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청양고추로 알코올한 맛을 냈어요. 점심때는 달래하고 쪽파하고 무쳐놨으니까 숙주나물 데쳐놨어요. 그러니까 불고기 이거 하고 먹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남편은 워낙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후추하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. 그 자기 취향이죠.
고기가 저닥저닥 다 익었어요. 불을 조금 낮추어가지고. 강불 약불에서 전반적으로 한 10분만 볶으면 되겠습니다. 두꺼운 야채는 없으니까 고기도 불고기라서 얇고.